아가 주러 가야지. 에티오피아 아프. 땅을 속국에 놔둔 이유가 뭐냐면, 예, 코어 비용이 없어가지고요. 행정 포인트 비용이 없어서 최대한 외교 포인트로 합병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너무, 행정 포인트가 너무 없습니다. 코코모스 내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합병해 주려고. 최대한 먹여준 다음에 합병하려고요. 지금 나지드 같은 경우는 하나 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걸어놓을까? 돈이 얼마 아직 괜찮네. 네. 아, 이번 정권 교체 모르겠어. 정치적 얘기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있긴 한데. 네. 에티오피아 잠깐만. 나 이번에 투표 안 하러 갈 것 같아. 내가 간다 그러면은 안 하러 갈 것 같아요. 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투표란 게 꼭 해야 되는 거고, 최악을 피하는 게 투표거든요. 최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게 투표인데, 깝깝합니다. 이번에 안철수 신당도 국민의당도 그거 못했죠? 최소 뭐지 그거? 교섭단체 결성 실패했죠? 자, 그런 거 보면 참 정치란 게 꿈도 희망도 없는 거야. 이거 클레임 뺍시다. 클레임이 낸다. 저기 통행권 취소. 짜짜짜짜짜짜짜짜. 이제 내가 정치하고 싶다니까. 4월 16일. 따다다다다. 어디로 갈까? 제다흐? 지역 점령으로. 워송가이가 들어오는데, 워송가이도 꽤 병력 많은 데인데. 31,000, 36,000. 그래, 이기겠지? 병력 이 정도면? 갑시다. 과감하게 에티오피아 먹으러 갑시다. 에티오피아 여기 밑에 것만 다 먹여주도록 하죠. 여기는 우리가 코어 박으면서 워송가이, 해안가로 워송가이를 가고요. 나머지는 다 먹여주는 걸로. 아, 정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하면 잘 것 같지만 그게 그처럼 안 돼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정치가. 자기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진짜 대통령 하면은 맨날 TV를 보면서 뉴스만 보고, TV를 뉴스만 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만 봐도, 그것이 알고 싶을 때 나오는 것만 해결해줘도, 막말로. 예, 진짜 성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게 막 대통령이 막 특별 지시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에휴, 저는 진짜 미국이, 물론 미국도 정치가 시궁창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 진짜 제일, 미국의 정치 민주주의 희망을 좀 품으려면은 제일 추천하는 드라마가 웨스트윙이라고. 예, 그거 한번 드라마 보세요. 그거 알면은 진짜 참 정치가 저렇게 재밌고 하려면 잘할 수 있고 최선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최악으로 볼 수, 최악으로 리얼하게 할 수 있는 미드가, 네, 하우스 오브 카드. 그건 진짜 민낯이 있죠. 근데 거긴 그나마 먹혀. 우리나라 정치에 비하면. 네, 하우스 오브 카드 재밌죠. 고기가 조금 더 실제에 가깝고요. 이상적인 거를 좀 경험하고 싶다 하시면은 웨스트윙 같은 거.
보세요. 그럼 투표에 대한 열망이 막 샘솟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해도 투표하러 갈 거예요. 갈 건데 투표를 했다고 누구 투표했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하다 갈 거기 갈 건데 얘기를 안 해야 돼. 누가 했다고. 아이고야 죽었다 용병. 아 잠깐만. 장군 2성짜리가 있었네요. 아이고 장군 후지고. 따따따따 용병을 다시 뽑아가지고 갑시다. 갇혀가면 4탄 나오면 주인공 국가 할 거예요. 주인공 국가. 어, 왜 이렇게 세? 싼데? 어, 센데? 잠깐만, 지휘가. 어, 여기 세다니까, 에티오피아. 네. 그 시대에는 독일이 주인공이죠. 아, 요거 잡고. 나지드 관계 개선. 조지아 관계 개선. 논란은 승계. 폴란드. 왜 독일이 쉬워요? 네, 아초바이언 시대지는 대대로 독일이 쉽습니다. 소련도 쉬운데, 소련은 너무 컨트롤 게 많아가지고 변신하고 막 그럴 재미를 얻으려면 독일이 제일 쉽죠. 요거 공성당하고 있네. 잡고, 너는 여기 잡고 돌아오고 잡고 돌아오고. 최종은 여전히 안 되고요. 전쟁 어차피 외교 저기 군사 남으니까 세금 징수 한번. 테크는 좀 이따 찍도록 하고 행정은 찍을 수 있네요. 행정. 어우 이제 10테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좋아. 근데 여기서 나는 잠깐만 여기서 저는 이제 신청 가능하고요. 아이디어를 찍을 수 있는데 저거 원래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군사를 찍을 거라 생각을 하겠지. 군사가 좀 남으니까. 근데 저는 역으로 행정에 행정을 간다. 그 생성 비용을 줄여가지고 더 이쪽을 더 먹은 다음에 행정을 더 아껴서 더 뽑는다. 어때? 행정에 행정. 좋죠. 행정에 행정. 코어 비용 이제 두 개만 찍으면 되거든. 그래. 이게 정답인 것 같아. 행정 행정. 그렇지. 역으로 가지. 그렇지. 행정 행정 찍고 공장 좀 지으라고. 아, 돈 좀 더 모으고 3,000원 모으고요. 행정 행정. 두 개 바로 못 찍죠. 2년 가격이 할인됐을 텐데. 행정 두 개. 2년 가격 할인. 360포인트. 종교는 아니야. 종교 필요 없어.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행정 연타로 3개 못 찍잖아요. 다음에는 뭐 군사 쪽으로 가든지 탐험을 찍든지 해야지 뭐. 외연 놀고. 아, 뭐예요? 아, 행정 10데크 돼가지고. 예, 아, 이단에 대한 허용도. 요건 그냥 캔슬. 그럼 2단 내용도 2.1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다시 종교수도 101로 올라왔어요. 좋아. 신규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리폼 컵틱. 컵틱 괜찮네. 우리 컵틱 먹을 거니까. 이교 신병도도 0.1로 돌아왔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 개종 안 해도 돼. 개종 필요 없어. 잠깐만, 너 얼마? 이렇게 멈춰있냐, 개종이? 0, 취소 캔슬. 개정할 필요 없어. 인본으로 다 수용됩니다. 잡고. 열렸구만.
잠깐 이거 아까 탈영한 거죠. 어우 뭐야 이건 또? 워송 드랍을 했어요? 27K가? 아 에티오피아 은근히 센데? 4만 8만 9천 모카네 모카 모카 모모카 모모카라 그러니까 일본 여자 이름 같다. 19% 잠깐만 이거 재공성해야지. 잡고 아아 재공성 베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클로즈 하고 있지 않나? 아초바이어 아 외교관 쓸데가 없네. 페르시아 실바이나 클랜 만들어봅시다. 폴란드? 네. 근데 사실 아초바이어 시리즈에서 일본이 하기는 편해요. 네, 일본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본이 의외로 초보자 국가입니다. 그쪽에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인해 전술이랑 싸우는 맛도 있고 중국 만주국도 만들 수도 있고 아이언도 좀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할만해요. 네, 전 시간이 좀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 그래왔거든요. 7% 63% 22% 뺄 수 있나? 워송아이 빼고 협상을 어떻게 하냐면 해안가 우선 먹어주고요. 해안가로 먹어 촉수 핀 다음에 워송아이 여기도 점수가 될라나? 에티오피아 되겠네. 잠깐만 이거 코어 생성 비용 할인까지 받으면 더 요구할 수 있는데 좋았어. 공성 끝 좋아. 이제는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요새 위주로 공성 들어가고 여기는 14% 92 4키 35% 놀라는 승계 홀란드 이념 하나 개방? 어차피 행정 용병 비용 하나 국제균형 10% 됐고요. 다음은 규율 5%까지 아 우리 규율 5%까지 왔구나 드디어. 세 번만 찍으면 됩니다. 나지드 리콜. 프랑스 잘 살고 있니? 로이스 자식은 로이스. 강의 개선. 프랑스 자식은 마치시아. 마티아스. 폴란드 섭정. 차르국 러시아. 안나. 26살. 공성했고요. 7% 용병 좀 더 쓸까? 10K 더 28% 빨리 공성 좀 해야 돼서 인력은 아직 좀 모자르고 30 오스트리아 왕 사망 프랑스 왕실결혼 끝났대요. 여자가 들어왔지. 안나였지. 아 마티아스인가? 결혼 한번. 결혼. 이거 예전에 언제 한번 누가 결혼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동료나 확률이 달라진다고 했던 건 낙방이었나? 들었던 것 같은데 언뜻. 언제 들었지 내가? 자 먼저 결혼 보냈는 거. 아이고 호스텔 좀 뺏겼네요. 좀 이따가 마스쿠스 끝. 재공성하고. 아초아브아이언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정치 바꾸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정당 바꾸고 나중에 선거철에 딱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선거철에. 아 근데 이번에 아초아브아이언 조선 나오게 해줄까? 조선 나오면 재밌는데 꿀잼인데 진짜. 조선 나와서 막 그
막 상해 임시정부 막 있고 막 그러면 쉬. 재밌을 것 같은데. 제발 나와라. 포럼에 올려주세요. 무리라고? 포럼에 다 올려라. 여러분. 그거 넣어달라고. 징징대요, 빨리 가서. 42%. 우리 조선에는 상해 임시정부란 게 있었는데 왜안 넣어주세요? 김구 선생님 넣어주세요 하고 징징대세요. 잠깐만 툭하게 열어버리고. 아 모딩이 있다고? 모딩이 있어도 전 정식적으로 지원되는 게 조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모딩이 있으니까 뭐 괜찮겠죠? 행정 상장 하나 더 찍읍시다요. 자 콘서트 행성 비용 25%이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 해외 영토 판정 받고. 식민지입니다. 클레임 보유, 전쟁 피로도 75% 할인이거든. 거의 몇 프로야? 50. 지금 14, 14, 50에 25, 75, 85. 클레임 있으면은 85, 없으면 75. 그러면은 86점에. 이렇게 먹고 98에 과잉 확정 88.9. 좋아. 아이고 뺏겼. 아이고 먼저 들어왔나요? 제발 군사 잠깐 찍을까? 학살의 돼지 이름 멋있다. 선의 대포 가능한데 바꾸지 요소 말고요. 성직자 영역 10 얻었네 쓸데없이. 자 언더 어테크 몇 테크니? 18테크? 아, 18테크를 못 이겨, 20테크가? 수비를 이 정도 이겨줘야 되는데. 와, 기세. 싸웁시다, 끝까지. 네. 전면 안 당할 거니까. 아, 아깝는데, 아까운데. 덴마크. 이참에 빨리 유형 바꿔주고 선의 대포로 20 여기 쓰다 20 여기 쓰다 26% 잡아야 되는데. 아, 자 갑시다 공성하러. 72,000 교정 안 해도 되고 27% 야오 포르투갈도 한번 클레임 날짜 할까요? 포르투갈 쳐도 되거든요 사실. 포르투갈 얼마냐 이쪽은 식민지입니다. 47원. 여기면 싹 먹어도 괜찮은데. 47원. 외교 1100. 외교도 하나 올릴게요. 드디어 이제 좀 뭔가 좀 풀린다. 외교 7테크나 올렸어요, 지금. 외교 7테크. 자, 28%. 아, 일로 건너오나요? 아, 이런. 잠깐만. 잡히는 거야? 5월 9일. 하루차로 잡히네. 아이고. 아, 나 진짜. 잡고. 아, 씨, 와리가리. 다시 여기 제공성. 아, 은근히 먹기 힘드네, 땅이. 29. 또 도굴진? 용병 넣어주고. 용병 여기 장군. 잠깐만. 하나만 더 뽑을게요. 아, 장군이 왜 이렇게, 아우, 장군이 거지들만 나오네요. 11짜리. 요거 오면, 한번, 여기서는 여기 대기. 32. 20, 제공성. 됐고, 내려가고, 여기 공성하고, 이건 도망갔지. 12,000 잡고 제공성 49%고요. 자 귀족 가문이 도움을 요청한다. 예 로열티 선생님 증서 한번 더 해주고 군대 하나 찍었으니까 20 스탑 넌 일로 와라. 아 그냥 와라. 네 와라 그냥. 따다단 짜다짜 도망갔나요?
어디로 갔을까이? 어디 있을까이? 어, 나 어우, 야, 왜 이렇게, 어, 야, 신축이면 안 해, 애들? 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왜 이렇게 센 거지? 명성 8.1? 야, 너무 녹아버리는데? 어우, 야, 야. 야, 에티오피아. 아, 이 군사기 좋은 건데? 야, 씨. 아, 에티오피아. 아, 잠깐만. 다시 하나 뽑자. 만만치가 않아. 카톨릭 국가라 그런지. 왜 이렇게 세지? 18. 여기 먹고, 먹고. 사기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아이디 뭐 찍었나 볼까? 잠깐만. 뭐 찍었나 본데? 아, 공 찍었어? 공 찍히고 있고, 방어 다 찍고. 야, 씨.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인간적으로. 좀만 뜯자고, 야, 좀 버티면 돼요. 어차피 우리 명, 예, 여기 지역 점령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점수는 따요. 7.7, 여기 제공성. 이때 평화지원 들어왔는데. 해안가만 뜯을까? 잠깐만요. 딱 되나? 딱 돼. 동맹 끊고. 여기 하나 먹고. 행정 87 들어가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역으로 가는 게 맞아. 됐어. 에티오피아 두 개 나눴어요. 자치도 올리고. 어, 근데 너무 센데? 어우, 나 이렇게 쓸 줄 몰랐는데? 너무 세다. 깜놀, 깜놀. 포인트 이제 뭐 여기 똥값이니까요. 쭉쭉 쌓, 쭉쭉, 예, 해주고. 아, 그럼 페르시아도 좀 무서운데. 자, 시르반 잠깐만. 시르반 쪽으로 먼저 옮기고요. 시르반 동맹이 여전히 러시아인가요? 아, 왜 러시아는. 페르시아 찍으면. 어, 페르시아 찍으면 러시아 들어오는데? 잠깐만, 그러면 리투 찍으면. 러시아, 러시아 다 들어온다. 할만한데? 잠깐만. 투스카니,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국경 맞춰면 뭐냐? 폴란드 찍으면요? 아, 폴란드 다 들어오면. 이게 낫지. 보헤미아, 리투가 낫죠? 스페인보다는? 뭐가 나을까? 투스카니도 있는데? 이게 차라리 보헤미아가. 보헤미아가 더 셀려나? 보헤미아 별 5만 명. 8만, 16만에 7만. 야, 이게 낫겠다. 폴란드. 폴란드 치고, 폴란드를 우리가 점령하고, 부활시키고요. 잠, 그러면은 부활 각이니까, 뭐 하나 합병 걸어놓을까? 나지드 합병 걸어놓을까요? 외교기술, 잠, 라이벌 하나 적어놓고, 아, 라이벌 할 게 없네. 어, 5분의 7. 나지드. 예, 나지드. 이제 여기는 이제 코 박으면 되니까. 요새, 요새 뽀개주고. 요새 또 있었나? 없죠. 나지드 합병 걸어놓고요. 외교기술 700. 남은 병력 이제 저기 칩니다. 그리고 7동안 우리는 시르반을 치면 돼. 시르반 쳐서 먹여주면 돼요. 다 나오고. 열심히 여기 오스트리아랑 러시아가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맛만 보면 되는데. 잠깐만, 여기 우리가 좀 먹긴 해야 되긴 하는데. 오스트리아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 여기 좀 관심 지역으로 지정? 클레임도 있지? 클레임도 있죠? 관심 지역으로 자동으로 지정 될 거야, 아마. 네, 돼 있지. 그러면은 이거 우리한테 줄 겁니다. 폴란드 전쟁 선포. 러시아, 오스트리아 불러오고요. 명분은. 할릭츠 지역 점령으로.
빠바밤. 요때 우리는 시르반을 친다. 용병대 일로 이동. 시르반 동맹이 이제 러시아 타발레스탄, 저주받은 땅 타발레스탄이 있죠. 조스 중앙제 개정 안 해도 되고. 외교락 들어왔고 병력 올라가고 있고. 어 뭐야? 어디지 이거? 날조. 페르시아 한번더 날조. 러시아 관계에서 시르반 어택. 타발리스탄 들어오고 러시아 안 들어오고. 명분은 반지역 점령으로. 고고고 고고싱. 빨리 시르반 빨리 먹도록 합시다. 러시아 들어오기 전에 22K 20K 반지역. 그리고 오우 야 오스트리아 오우 야 밀리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열심히 싸워라. 오 삼성 장군 있어. 보헤미안가요? 보헤미안 왜 이렇게 장군 잘 나오죠? 365짜리 장군. 에티오피아 통일권 거절. 31 양방치기 당하고 있는데. 오 이따 지겠는데? 내 알바 아니야. 자 국회의 일로 이동. 잠깐만 같이 들어갈까요? 이 40K랑 쪼쪼쪼쪼. 먼저 용병을 넣고 돌아오고. 네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온다. 이렇게 세? 내가 약한 건가? 왜 이렇게 다 세지? 더럽게 센데 다? 아 이게 도합할 텐데 많은데요? 마이너스 몇이야? 오우 너무 안 왔구나. 싸움은 져 우리는. 씨 싸움은 지는 국가야. 어우 12,000 죽었어? 야 너무하잖아. 내 로마의 위용이 내 로마의 위용이 이렇단 말인가? 어뭐 싸우면 줘? 아 진짜. 아 비잔틴 군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이기질 못하네 싸워서. 아니 좋은가도 육군 기술인데 씨. 육군 사기인데 말이야. 인력 엄청 갈리네. 쭉쭉쭉쭉 없어지는 인력이. 야 이거 너무하잖아. 잠깐만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거를 그러면은. 아 뭉쳐가지고 그냥 한 방에 병력으로. 아 우리가 이제 뭐 진짜 너무 사기가 약한데요? 잡았고. 절대 선빵을 치지. 도화 있나요? 도화 없지. 이거는 쳐도 되는데. 치고 돌아오고 치고. 아, 여기 도화 있어요? 왜 아까 없었는데 왜 생겼지?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런가? 아씨. 아, 너무. 간신이게. 두 배에 있어야 간신이긴. 와. 괜찮아. 양으로 승부 보지, 뭐. 양으로 승부 봅시다. 인내 전술로. 야, 너무 약하다, 근데. 물몸이야, 물몸.